안녕하세요 여러분, 오늘 제가 리뷰할 거는 바로 이겁니다. 짜잔, 계란. 평범한 달걀이 아니고요, 바로 이겁니다. 우와 대박. 오늘 리뷰할 거 바로 타조알입니다. 살면서 타조알 보신 적 있으세요? 아니 뭐 어디 동물원 같은 데 가면 타조는 항상 한 마리씩 있으니까 타조는 쉽게 볼 수 있는데, 타조알은 진짜 평생 처음 본 것 같아요. 일단 외형을 한번 살펴보면요, 와 보이세요? 이런 질감 느껴지시나요? 우리 그 주라기 공원 같은 데 보면 항상 이런 게 바치식 금이 가면서 안에서 공룡이 딱 튀어나오는 장면 있죠. 굉장히 공룡알 같습니다. 실제로 공룡알을 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. 일단 이 타조알은 인터넷에서 구매했는데요, 국내 타조 농장에서 배송을 받았습니다. 가격은 약 3만 5천원에서 4만 원 사이. 이 평범한 달걀 한 판이 지금 한 4,500원에서 5,500원 사이거든요. 이거 하나가 3만 5천원입니다. 어마어마하죠. 냄새 맡아볼래? 신기하지? 이게 좋아, 이게 좋아. 어떤 게 좋아? 달콤이는 이 계란이 좋다고 합니다. 일단 크기가 지금 이 정도 되는데요, 달걀이랑 다시 비교를 해보면요, 옆으로는 한 3배, 세로로는 한 4배 정도 높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계란 하나의 무게는 62g이네요. 62g. 타조알을 들고 쟀을 때 73.3. 자, 그냥 쟀었을 때 71.8. 자, 무게를 한번 재봤더니 3kg는 안 됐고요, 1.5에서 한 1.7 사이. 아무튼 1kg는 넘는다는 거. 굉장히 무겁죠. 야, 이거 하나면은 계란 후라이가 몇 개 정도 나올까요? 이 타조알로 할 수 있는 요리를 몇 가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일단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. 사실 이 달걀 같은 경우엔 이렇게 톡 쳐도 바로 깨집니다. 바로 금이 가는데, 하, 이 녀석은 꽤 세게 때리거든요? 깨지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, 네, 요걸 가져왔어요. 망치로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요거를 바로 계란 후라이에 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요걸 일단 큰 통으로 옮길 거예요. 한번 일단 깨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. 아, 왜 안 깨져? 와, 금이 갑니다. 오! 어이, 참말로. A few moments later. 와, 대박. 껍질을 벗겨내는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, 야, 이거 뭔지 아시죠? 이거. 그 달걀 같은 거, 이제 달걀 삶아서 먹다 보면, 껍질 같은 거, 얇은 막 같은 거 있는 거. 이게 훨씬 단단합니다. 소리 들리세요? 무슨 종이 같아, 종이. 한지 느낌? 대박. 조금 더 깨볼게요. 오케이. 우와. 오, 대박. 오, 대박. 우와. 자, 그러면은 이제 껍질을 좀 까냈으니까 요거를 여기 앞에 있는 요 그릇에다가 담아가지고 한번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. 미쳤다. 아, 이거 어떻게 보여드리지? 이쪽 살짝 보세요. 네,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자, 보세요. 우와. 노른자 엄청 큰 거 보여요? 와, 대박. 대박. 이거 따라 하실까? 구멍 더 크게 해야 되나? 한번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미쳤다. 으아. 우와. 와, 대박, 대박. 진짜 크다. 에이. 가지고 좀 풀어볼게요. 한 10인분 나오겠는데?
일단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우유를 좀 넣고요. 간을 위해서 소금을 좀 왕창 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설탕도 조금만. 그리고 섞어줍니다. 우선 계란찜을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 국자를 이용해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걸 같이 가서 타조알 하나를 이용한 요리 이렇게 세 가지 준비해 봤습니다. 일단 요 팬케이크처럼 생긴 거는 일단 팬케이크예요. 네, 팬케이크는 맞는데 사실 팬케이크 의도한 건 아니었고 계란 후라이. 네, 후라이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. 지금 이쪽 면에는 아무것도 바르지 않았고요. 이쪽 면에는 꿀을 좀 뿌린 상태입니다. 아, 굉장히 먹음직스럽죠. 김이 솔솔 나는 게 보이시죠? 요거는 스크램블 에그입니다. 스크램블 에그 양이 지금 거의 뭐 밥 한 공기, 두 공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 요거! 요거는 계란찜이죠. 타조알 계란찜. 과연 맛이 어떨지 한번 요 음식 3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카메라 배터리가 없는 관계로 빠르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가장 먼저 요 앞에 있는 타조알찜. 굉장히 폭신폭신하고요. 커스터드 같은 느낌이 듭니다. 리뷰! 타조알! 아, 굉장히 신선합니다. 타조 농장에서 타조가 알을 낳고 택배 온 지 한 3일도 되지 않았어요. 굉장히 신선하고요. 맛도 좋습니다. 타조알 껍데기가 굉장히 두꺼워서 뜯기 어려운 점 외에는 한번 좀 먹어볼 만하다. 괜찮다는 거. 혹시 좀 계란 말고 특별한 맛을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타조알을 한번 사 먹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럼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